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멀티태스킹의 덫에서 벗어나서 효율적이면서도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알편심 이야기로 찾아뵙기로 했었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삶과 일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대박사님은 어때요? 관찰을 해보셨더니 어떠셨나요? 아, 저는 알고 있었죠. 제가 굉장히 수많은 시간을 멀티태스킹 같은 걸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저를 관찰해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읽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하나 스스로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요. 한 시간 정도 남짓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도 제가 수시로 카톡을 확인하고요. 메일 체크도 하고요. 또 메일 체크하면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답장도 썼다가 또 책을 읽다가 또 생각나는 연구 아이디어가 있으면 옆에 메모도 했다가 또 연구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이걸 누가 벌써 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서치도 했다가 그러면서 커피도 먹고 한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웠었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식하면서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 시간에 했을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저 스스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한 가지에 집중해서 푹 책을 읽어도 딱 집중해서 읽는 그런 경험들이 좀 그립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대박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몰입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런 것 같네요. 그 몰입하면 칙센트미아이죠. 맞아요. 영어로는 flow라고 하는데요. 이 의식의 흐름과 행동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에 흠뻑 빠져서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 흔히 말해서 무라일체, 뭐 모라일체 또는 무아경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대박사님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몰입이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경험했던 건 별로 안 떠오르는데 예전에 이제 논문 한참 쓰고 그럴 때 너무 들통났나요? 지금은 연구를 좀 안 하고 있다는 게. 제발 저려서 그러세요.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한때 이제 열심히 논문 쓸 때, 그때는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정신 차려보면 밤 되어 있고, 막 4시간 흘러 있고, 그랬던 경험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마건님은 있으세요? 몰입 경험? 저도 소싯적 얘기예요. 저는 몰입하면 떠오르는 게 독서와 등산이에요. 네, 지식과 체력을 겸비한 소싯적의 삶을 사셨군요. 소싯적에 요즘은 잘 안 하고 있는데 독서는 여러분들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책에 흠뻑 빠져 있다가 책장을 덮고 나면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경험들. 그리고 등산 같은 경우도 몰입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몰입 경험의 예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등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높은 곳을 한발 한발 오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생각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다음에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라일체, 무라일체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제가 최근에 그 정말 몰입 경험을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이 알편심을 통해서 몰입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편심이요? 네. 그 알편심을 뭐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편집할 때 제가 이거에 몰입해서 물론 아직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완성도 높은 방송은 아니지만 이제 아마추어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빠져있다 보면 어느새 날이 샌
맞아요. 밤을 샌 경험이 한번 있죠. 지난번에 마거님이 꼭두 새벽에 저한테 날밤을 샜다며 파일을 보내주시고 네, 그러셨죠. 네. 가위손이 돼서. 그럴 때 제가, 아, 이게 몰입 경험인데. 그래서 그때 정말 환희와 즐거움과 충만감을 느꼈었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몰입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등산 얘기도 굉장히 부럽고 등산 한번 같이 갈까요? 같이 가자고 해도 못하겠네요. 부럽기만 한 걸로. 네. 네. 근데 몰입이라는 거를 좀 경험하고 싶다,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칙센트미아이는 이 몰입이야말로 자기 충족감을 경험하게 해주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입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강화되고 또 자기 통제력이 높아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자기 통제력이 높아지면 일의 효율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럼 몰입이 이렇게 충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도 높여준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좀 이렇게 몰입하는 삶을 꿈꾸게 돼요. 그러면 이 몰입과 집중,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좀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집중과 몰입이 가능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과 몰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환경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주 뭐 다른 데 정신이 팔리거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를 내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말을 해요. 뭐 나는 의지박약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업무 처리를 하는 동안은 나는 뭐 메신저나 뭐 SNS는 보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카톡창을 열거나 뭐 그쵸. 페이스북 창을 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의지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이게 의지력만의 문제일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 의지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의지력, 소위 자기 통제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력이 강하거나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막 참고 이겨내고 매 삶의 순간에서 그렇게 살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사실은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건 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갈된다는 네,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다가 제가 많이 참았으면, 많이 저의 의지력을 발휘했으면 어떤 한 곳에는 구멍처럼 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연구실로 초대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갓 구운 초콜릿 쿠키 냄새가 가득하고요. 실제로 이 쿠키가 있어요. 저희 지금 지금 사실 배고픈데. 밥안 먹고 녹음 중인데 생각만 해도 되게 먹고 군침이 싶잖아요. 도네요. 네. 그런데 한 조건의 사람들한테는 이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 먹어라. 먹으면서 퀴즈를 풀어라. 이렇게 해요. 근데 한 조건의 사람들은 이 달콤한 냄새를 맡고 있는데, 내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레디쉬 아시죠? 그 빨간 무. 아, 네. 별 무맛, 무맛. 그러니까 무 맛이기도 하고 무 맛이기도 한그 무를 먹으면서 문제를 풀으라고 아, 하는 쿠키는 먹지 거예요. 말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답이 없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게 뭐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측정한 거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시간을 쓰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도 참고 푸느냐를 측정한 네.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초콜릿 쿠키를 먹은 집단은 평균 20분 정도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물을 먹은 집단은 어땠을까요?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평균 8분 정도 풀었다고 해요. 문제 푸는 시간이 훨씬 더 적었네요. 그러니까 못 참은 거죠. 이 그러네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못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콜릿을 먹은 집단은 딴 거는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에 자기의 의지력과 자기 통제력을 온전히 투입할 수 있으니까 20분을 참을 수 있었지만 물을 먹은 집단은 이미 초콜릿을 안 먹어야 된다라는 것에 의지력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의지력을 쓸게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죠. 아니니까
그만큼 의지력을 쓰는 것도 에너지가 든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몰입을 하겠답시고, 나 카톡은 절대 안볼 거야. 이러는 순간도 사실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카톡을 안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집중하고자 했던 일도 그렇게 오래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의지력을 발휘해서 혹은 통제력을 발휘해서 뭘 참는 건 결국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의지력을 써버려서 실제 의지를 발휘해야 될 때는 못 쓰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그러네요. 혹시 이 바우마이스터의 실험 말고도 또 다른 연구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빌헬름 호프만이라는 사람의 연구팀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또 연구를 했는데요. 소위 경험 표지법이라는 걸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하면 그게 또뭘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를 좀 속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205명의 사람들한테 하루에 몇 번씩 무작위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림이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마다 자기가 뭘 원하고, 어떤 유혹을 느끼고 있고, 뭘 참고 있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보았어요. 네. 재미있는 결과는 뭐였냐면요.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라고 처음에 평가되었던 사람들은 유혹을 느끼는 빈도나 시간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통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환경 안에 있더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유혹을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잘 조성하는 사람인 거다. 그 그렇죠. 말씀인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에서도 집중해야지, 몰입해야지,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기보다는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해 볼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마도 디지털 기기에 대한 것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휴대폰, 뭐, 휴대폰에 있는 SNS 알람을 꺼둔다든지, 뭐, 아니면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는 휴대폰을 안 보이는 곳에 막 그렇죠. 치워둔다든지, 뭐, 인터넷 접속을 그것도 끊는다든지, 방법일 것 이런 같아요. 식으로 디지털 기기, 유혹이 많은 디지털 기기를 통제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 눈앞에 핸드폰이 있는데 내 손에 핸드폰을 쥐고서 난 핸드폰 안볼 거야. 절대 보면 안 돼. 이거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뿐이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라. 이런 게 해당이 되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알펜심 준비하면서 최근에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SNS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톡이잖아요. 카톡에 이제 단톡방은 아마 대박사님도 꺼두실 거예요. 그쵸, 그쵸?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단톡방을 꺼두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할때 카톡 전체 알림을 한번 꺼두고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개인톡도요? 개인 톡도요. 그러니까 전체 설정에 그 알림 꺼두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걸 할 때는 좀 손이 잘 알림 해제를 못 하더라고요. 고민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함 이런 게 그쵸. 있었을 것 중요한 연락이 같아요. 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워낙에 또 이런 것들 답장을 되게 제깍제깍 하는 빠릿빠릿하시죠.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된다는 게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좀 뭔가 중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생각이 든 게, 뭐 분초를 다툰 일은 아니잖아요, 대체로. 분초를 다툰 일이면 전화가 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대박사님하고 저랑 카톡으로 알편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견 주고받고. 거의 요즘에 거의. 100%죠, 100%. 원래 100% 아니었어요? 1억이에요? 이렇게 또 이제 맘 상하네요. 그런데, 대박사님이 이런 걸 보내도 우선은 뭐 분초를 다툰 일까지는 아니고 또 기다려줄 거다라는 우리 그 믿음, 신뢰, 이걸 갖고 이제 꺼뒀죠. 그랬더니,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에 집중이 되고 이러니까 확실히 아, 이게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확인해봤더니 별로 중요한 것들이 와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거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책에서 봤어요.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쓴할 옐로드라는 사람이 되게 업무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도 SNS 유혹을 잘못 이긴대요. 근데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넘어갈 게 뻔하니까 자기 비서한테 매주 비밀번호를 재설정해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그래서 주중에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거네요. 내 SNS인데 몰라요. 근데 주말이 되면 비서가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말 동안 신나게 하고 또 주중이 되면 또 바꾸고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 제약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력을 믿지 말고 환경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른 시간 계획과 실행을 해보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관리 기법에 굉장히 기초적인 거긴 하죠. 기초인데 안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대박사님 우선순위 뭐 세우는 것, 계획을 실행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가 좀 멋진 경험을 얘기해야 좀 대박사 같은 느낌이 날 텐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 실행인 것 같아요. 우선은 막 너무 많은 일들 속에 있다 보니, 뭐가 더 우선인지를 생각하는 게좀 힘든 것 같고요. 그조차도 힘이 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늘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완수를 잘 못하고, 실컷 어떤 일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고, 그런 일 그런 일이 되게 많죠.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오늘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찬찬히 생각해보고, 그 중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 뭔가를 좀 이렇게 메모해보고,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실행하는 것. 우리가 흔히 싱글 태스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경험을 한 게,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읽고 있다가 요즘에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틀었어요. 근데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냄새가 들어오니까 에어컨 냄새 차단하는 걸 해야겠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바로 옆에 바로 컴퓨터가 있으니까 인터넷을 켜서 찾았을 거예요. 뭐 에어컨 냄새 차단.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알편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찾지 않고, 근데 또그 찾지 않으면 나중에 또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냄새를 달고 살죠. 그쵸? 그래서 옆에 메모장을 뒀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가 이 일에 집중을 하는데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는데 뭔가 필요한 게 생각날 때그 메모를 적어두고 나중에 모아서 처리하자 이런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당장 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연구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너무 스위치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고 했던 그 연구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또그 놀라웠던 연구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 보내는 시간을 관찰해서 기록한 그 연구에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단 11분밖에 안 됐는데, 이후에 주의력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평균 25분이나 걸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연구를 보고 제 행동을 관찰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싱글 태스킹을 하려고 노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처한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요, 맞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동료가 이제 뭘 물어볼 수도 있고 뭘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또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팀도 있다고 해요. 집중 업무 시간을 설정을 하고 뭐 이제 동료한테 공지를 하는 거죠. 그 팀의 동료들한테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서 1시부터 3시까지는 저의 집중 근무 시간입니다. 뭐 3시 이후에 문의해 주세요. 뭐 이런 거를 공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혼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즘에는 소규모, 소집단 단위로 문화, 팀 문화를 형성하는 분위기들이 회사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는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각자의 집중 업무 시간을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을 방해하지 말자. 이런 룰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남편하고 한번 또 해보고 싶네요. 가정 내에서 집중 업무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은 너무 삶이 팍팍하고 시간이 없고 막 이런 것에 시달릴 수 있는데 오히려 남편하고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각자 돌아가면서 집중 휴식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남편이, 뭐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루에 뭐 2시간 정도라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줘보면 어떤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부부 상담 오셔서 이제 조율을 하다가 그런 시간을 줘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실천해 보시고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 약간 저의 지나친 서비스 마인드를 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말버릇처럼 하는 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뭐 선생님 뭐 이런 거 고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언제든지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 아워를 정말 딱 정하고 지키고 이런 것도 저를 위해서 또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집중해서 그 시간에 학생들하고 면담하고 그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맞아요. 제 집중하는 시간이니 뭐 언제 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다 누군가의 요구에 맞추려는 어떤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나의 시간과 나의 리소스를 좀 나에게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응할 때는 또 그 시간에 또 집중을 온전히 할 수 있고 그러면 맞아요. 더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클러스터 태스킹이라는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 묶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클러스터? 클러스터로 묶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알편심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싱글 태스킹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 그 책의 저자인 데보라 잭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비슷한 속성을 가진 작은 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이메일이나 문자, 이메일 오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또 그거에 즉각 대답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수시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 약간 뭐랄까 이게 자기 특성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낸 이메일에 누가 늦게 대답하면 왜 빨리 안 보지? 막 이렇게 조바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남이 보낸 메일에도 최대한 빨리 대답하려고 하고 지금 안 했다가 진짜 놓쳐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엄청 자주 해요. 그러면 하셨던 일이 자꾸 방해를 받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지난번 얘기했던 그 25분.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는 데까지 25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엄청 많이 낭비해온 거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 태스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비슷한 이메일 업무는 묶어서 하루에 뭐 세 번 정도로 묶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온 거는 뭐 점심 먹고 한 30분 내서 그때 몰아서 이메일에 답장을 쫙 쓰고 그다음에 오후 그 다음에 온 거는 뭐 한 3시나 4시쯤 티타임 할 때쯤 몰아서 또 30분에서 쓰고 그다음에 저녁 뭐 온 거는 그 뒤에 저녁 먹고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비슷한 속성의 일을 묶어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메일 회신하는 거나 카톡 회신하는 거나 문자 회신하는 거나 이건 회신이라는 속성이 똑같으면 묶어서 한 번에. 네. 좋네요. 네. 오늘도 저희가 많은 솔루션들을 이야기해보았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을 개인의 의지만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 이게 핵심적인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 기기를 제한한다던가, 우선순위를 바로 한다던가, 또 집중 업무 시간을 만들어 본다던가, 또 클러스터 태스킹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볼 수 있다고 제안을 드렸죠. 근데 사실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듣는 거는 절대 아니실 거예요. 맞아요. 다 알고 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걸 듣고 이번 기회에 한번 실천해 보느냐, 지금 당장 뭐라도 해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을 실행해야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몸소 느껴보시고 그 이야기를 또 댓글 게시판에 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몰입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써봤더니 되게 도움되더라. 이런 팁 네. 같은 거.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또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 있죠. 대박사님은 이번 주에 요 몰입과 집중을 위해서 뭘 해보시겠어요? 저는 요즘에 좀 사람들을 만날 때제 스스로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핸드폰을 가방에다 넣으려고요. 절대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 않고 가방에 두고 심지어 제 옷으로 덮겠습니다. 대박사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과연 그러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 저희 알편심에 신고해 주세요. 아니, 무서워서 사람들을 못 만나겠네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 태스킹을 실천해 보려고요. 실제로 한 이틀 정도 해봤더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클러스터 태스킹을 실천해 보고 여러분들께 그 후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제 지인분이 계시다면 제가 좀 답장이 늦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인내를 가지고 마건님께 연락해야겠네요. 네. 이제 엔딩의 시간이 왔네요. 역시 부담되는 이 엔딩 멘트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우왕좌왕하게 되네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딩 멘트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 주셔야 할게 저희 알편책,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저희가 5월 19일에 방송 예정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의견 주시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책에 흠뻑 빠져서 몰입하는. 몰입해서 독서하는 경험도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알편심에서는 집중과 몰입하는 삶을 위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제가 어디선가 이런 구절을 하나 읽었어요. 로마 시대의 철학가인 토빌리우스 시루스가 한 말인데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거는 둘다안 한다는 뜻이다. 그 시대에도 멀티태스킹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네요. 여러분들도 싱글태스킹 하시면서 집중과 몰입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